제가 저번에 개맛있다고 소개한 버섯이 하나 있어요. 네, 닭다리 버섯이라고 부르는 먹물버섯이었죠. 그때는 버섯이 몇 개 없어서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먹었는데 맛있다고 세상 호들갑을 떨었었어요. 근데 그게 어디 먹은 겁니까? 본격적으로 배떼지에 버섯을 할 거면 한 접시 가득 채워 먹어볼 생각은 해야죠. 어쨌든 오늘은 그 맛있는 먹물버섯을 더블킬, 트리플킬, 쿼드라킬, 펜타킬 마무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꽤 많이 잡았어요. 좀만 더 일찍 왔으면 이 녹아버린 버섯들도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. 아쉽지만 이미 죽어버린 버섯들에겐 잠깐 조의를 표하도록 하고요. 어쨌든 오늘은 이 귀여운 친구들을 맛깔나게 튀겨볼 겁니다. 과연 이 먹물버섯 튀김은 치킨을 능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. 아까 말했듯이 튀겨 먹는다고 했죠. 필요한 재료들 몇 개 사봅니다. 밀가루? 오케이. 튀김가루? 오케이. 계란은 집에 있고, 소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씨, 이 돈이면 국밥에 쏠. 어쨌든 재료도 다 구했고 이제 먹물버섯 튀김을 만들어 보자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먹물버섯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. 은백색의 하얀 모습이 청순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주는군요. 그리고 이제 튀김옷을 입혀줄 건데요. 저는 사실 튀김 요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레시피를 본 것도 아니고요. 역시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. 제가 하는 요리는 요리라기보단 여러 가지 재료에 운빨과 열정을 섞어 요리 유사한 것이라도 만들어지길 바라는 기도메타와 살짝 비슷한 느낌입니다. 부디 먹을만한 음식이 되어주렴. 이건 그냥 접시 떨군 김에 넣었습니다. 자취방이 좀 더 빈티지해진 느낌입니다. 튀기는 것도 그냥 속재료 익힌다는 생각 없이 겉만 잘 튀겨지면 꺼내면 됩니다. 먹물버섯 자체가 워낙 얇고 흐물흐물하다 보니 조금만 튀겨도 잘 익거든요. 저는 참고로 두 번 튀겼습니다. 주워드는 이야기로 두 번 튀기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먹물버섯 튀김이 완성되었는데요. 누가 보면 치킨인 줄 알겠어요. 튀기면 뭔들 안 맛있겠냐면 한번 먹어보자고요. 겉은 바삭하고 안쪽은 먹물버섯의 고유의 향과 육즙이 그대로 터져나옵니다. 먹물버섯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 또한 튀김 요리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. 굳이 비슷한 음식을 따지자면 새우튀김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. 표고나 느타리로 만든 버섯 탕수육 같은 거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. 아마 지금까지 먹었던 버섯 요리 중에 제일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맛있는 건 혼자 먹을 수 없죠. 바로 이웃집한테 버섯을 먹이러 갔습니다. 버섯 먹어. 언니 먹물버섯 튀겼어. 먹어보네. 응. 어때? 맛있지? 너무 맛있는데? 그치? 치킨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 먹냐? 치킨 먹는데? 아 그치, 치킨 먹지. 당연하지. 너무 맛있는데? 근데 솔직히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인정. 새우튀김 역시 치킨을 능가할 순 없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웃도 인정한 먹물버섯,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